더 이상 거론치 말라 일렀을 텐데. 아니 자네 이미 상책 나리께 모두 들었습니다. 아니 자네가 숭고합니다 상선 영감. 허나 이번 일은 영감께서 그냥 처결하실 일은 아니라 사료되어. 상선 영감께 따로 드릴 말씀이 있으니 나리께서는 자리를 피해 주시지요. 어찌하시겠습니까? 내 수사의 법도대로 처결을 하시지요. 저와 우상대감이 압니다. 조정 공론화시킬까요? 그건 안 되네. 허면 알아서 처결하시겠습니까? 중전마마께 아뢰겠네. 중전마마라니. 어찌 이런 일을 중전마마께. 원래는 전하께 아뢰야 할 일이나 지금 전하께서는 환우 중이시니 중전마마께 아뢰야 하지 않겠는가? 허나 왕실의 일세. 나 때문에 중전의 노고가 너무 크시오. 가서 쉬시라는데도요. 아닙니다 마마. 무슨 일인가? 마마, 잠시 따로 아뢰올 말씀이 있습니다. 알았네. 무슨 일인가? 실은 마마, 내 수사에서 관장하는 일에 작은 사고가 하나 생겼습니다. 작은 사고라니? 마마께서 마마의 병을 맡고 있는 장검에게 내석으로 출입하게 하셨지요. 그랬지. 내 믿고 그리했어. 헌데 장금이가 전하의 병불지를 빼내보았습니다. 뭐라? 전하의 병불지를? 내 병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기에 예외를 두어 그리하라 허락했거늘 어찌하여 전하의 병불지를 꺼내봤단 말인가? 실은 전하의 환우를 살 필요한 듯하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아니냐? 하오나 더구나 내 신임을 빙자하여 그런 짓을 하다니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내 수사에 법도대로 처결하거라. 분부 거행하겠나이다. 중전마마께서 이 일을 낳으셨다. 그리고 내 수사의 법도에 따라 처결하라 엄명을 내리셨어.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상성영감. 지금은 날이 너무 밝으니 밤이 되면 중전마마의 명에 따라 처결을 하게. 예, 알겠습니다. 상선영감! 상선영감! 전하, 그것은 명에서 몸을 보았는 데는 최고로 치는 비룡과 버섯이옵니다. 그러냐? 예,
조선에 송이가 있다면 명나라에는 후두가 있다고 할 만큼 유명한 것입니다. 그래. 천상 용육, 지상 여륙, 즉 하늘에선 용의 고기가 제일이고 땅에선 검은 말고기가 제일이라는 명예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용이 비룡을 뜻하는 것입니다. 귀한 것을 어찌 구하였느냐? 전하, 소인의 오래비가 명과 교육을 하나이다 하여 일부러 구한 것입니다. 그래. 어찌 된 것입니까? 상선 영감과 함께 중전마마께 아뢰었는데 중전마마께서도 그런 큰 죄를 지은 것을 그냥 둘 수는 없었던 게지. 더구나 마마의 허락까지 얻어 들어간 터라 배신감을 느끼신 듯하다. 예. 감찰내 시들한테 끌려가는 것은 내가 확인을 하였으니 오늘 밤 궁 밖으로 끌려나가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예. 예. 마마님, 두렵지는 않습니다. 오해도 하지 않습니다. 허나 안타깝습니다. 분명 밝힐 수 있는데, 밝혀야 하는데, 반드시 밝혀야 하는데.